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또 들어왔어요. 우리 멤버십 가입한 우리 빵구들과 같이 네, 간단한 또 대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에그가 새롭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에그를 갖고 에그깡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에그를 다 꺼내주세요. 지금부터. 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1라운드에서 탈락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그냥 대결을 시작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전설이면 뭐 무조건 통과일 테고 초이기까지 통과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희기는 모르겠어요. 희기는 통과가 될 수도 있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1라운드 진행해서 네, 한번 통과자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미션 나오면 하도록 할게요. 단체 미션. 마침 지금 놀이터 퀘스트가 떴거든요. 그래서 놀이터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부활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놀이터 들어가서 줄을 여기에 맞춰서 세요.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쪽으로 줄 서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럼 지금부터 들어오세요. 놀이터에.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한 번에 지금 부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우 장관이다. 이거 봐라. 에그들 난리 났어. 지금 누가 뭐 나오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기 채팅창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채팅창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이제 한 명씩 부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 하나씩 부하가 되고 있어요. 과연 여기서 초이기 이상이 나와야지 1라운드 통과가 유력해요, 여러분들. 짜자잔. 오, 전설 나왔다. 전설. 요, 이미 전설 한 마리 나왔고요. 마지막 친구 요 친구인가요? 자, 그러면 제가 한 명씩 한번 볼게요. 빵빠라빵빵. 자, 말레오세 커먼 일반이에요. 아, 일반 등급 일단 탈락입니다. 썬더님도 말레오세. 다음 발리찌르레기. 노랑님은 발리찌르레기인데 발리찌르레기도 커먼 일반 등급이고요. 탈락이 유력하고요. 그리고 코모도 왕도마뱀. 아, 초이기. 야, 초이기는 일단 통과. 통과자는 이쪽으로 오세요. 자, 통과고 그 다음에 말레오세. 아, 말레오세는 탈락 확률이 높고요. 노란입술 바다뱀. 자, 노란입술 바다뱀은 네, 고급이고요. 아, 여기 오, 전설 뽑았어. 전설. 이야, 망고젤리님 무조건 통과. 자, 망고젤리님 이쪽으로 오세요. 다음 춘식이님 볼게요. 춘식이님은 초이기 팬 나왔습니다. 예, 빈트롱 초이기죠. 네, 춘식이님도 일단 통과.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 다음 밍볼리님 노란입술 바다뱀. 네, 고급 등급인데 네, 요거 탈락일 것 같고요. 효우님도 바다입술. 다음 지금 쿠욤님 요거 안경원숭이 희귀 등급인데 일단 희귀까지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일단 쿠욤님 대기해주세요. 다음 귀요미 아줌마님은 아, 말레이맥. 말레이맥은 탈락일 거고요. 다음 도라에몽님은 요것도 말라이맥. 네, 다음 이번에 미소님은 줄무늬 팜시벳. 얘가 등급이 뭐였더라? 얘가 언커먼 고급 등급인데 하하, 요거 탈락 확률이 높고요. 악팽님은 안경원숭이가 나왔는데 요거는 약간 아직 더 봐야 돼요. 대기해 주시고요. 피리님 발리찌르레기 요것도 탈락이고요. 와우님도 발리찌르레기 탈락일 것 같고. 아니, 이 초이기 삼총사 뭐야? 랴링님, 그 다음에 헬로우님, 점님, 초이기 삼총사가 나왔네요. 자, 우리 세 명의 친구 통과. 자, 그리고 덴동님은 말레임에 요건 탈락일 거고요. 소금님도 네, 발리찌르레기. YS님도 말레임에. 그리고 지안님 팜시벤 나왔습니다. 자, 고급 등급이고요. 개코. 아, 개코가 이게 희귀인가? 개코가 희귀인데 일단 대기. 희귀 대기. 율리님 팜시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해서 통과한 사람들이 몇 명이야. 통과한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명이거든요. 여섯 명의 친구들이 통과를 했고 희귀가 세 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희귀 등급까지 일단 통과로 하겠습니다. 자, 희귀 일로 오세요. 지금 1라운드 통과한 친구들 보겠습니다. 경찰님, 악팽님, 그리고 쿠욤님, 헬로우님, 망고젤리, 점, 랴링, 춘식희, 그 다음에 SS님. 이렇게 해서 총 아홉 명의 친구들이 1라운드를 통과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과 2라운드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제가 아까 상품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자, 오늘의 상품은 상강으로 하겠습니다. 자, 과연 상강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아, 학교 미션 떴다고? 오케이, 좋아. 다들 학교 앞으로 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 교실로 가겠습니다.
다들 의자에 앉으시고요. 자, 볼게요. 어떤 에그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이 친구 경찰님이 먼저 부활을 시켰고요. 자,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부하가 되고 있습니다. 볼게요. 안경원숭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말레이맹 나왔고, 여기도 안경원숭이 나왔고, 오케이 오케이, 또 부화되고 있어요. 부화되고 있어요. 이제 다 나왔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제가 채팅창을 확인해 보니까요, 레어가 2명 나왔고요, 그 다음에 초이기가 1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엉커먼도 2명이 나왔거든요. 망고젤리님 일반은 다 탈락이요. 자, 망고젤리님 이쪽 교실로 오세요. 탈락자들은 이쪽 교실로 오세요. 일반 펫은 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일반 펫. 자, 일반 펫, 일반 펫. 자, 일단 요 4명의 친구들은 일반 펫을 뽑았고요. 스와스님, 랴링님, 망고님, 쿠욤님 탈락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일단 고급도 탈락. 아, 춘식이님 팜10에 뽑았는데 춘식이님 탈락이고요. 네, 점님도 탈락. 이렇게 해서 고급 펫 두 친구도 탈락입니다. 옆교실로 가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남은 친구들은 3명의 친구예요. 안경원숭이를 뽑은 경찰님과 그 다음에 헬로우님, 그리고 여 초이기 펫을 뽑은 악팽님. 이렇게 해서 3명의 친구가 살아남았고, 이제 대망의 결승 3라운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가게로 들어오세요. 지금 피자 가게 미션이 떴고요. 자, 지금 미션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결승에서 만약에 전설 펫이 나오면 상품을 좀 더 올릴게요, 여러분들. 과연 전설 펫이 나올 것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빵빠라빵빵빵. 두 친구 먼저 부화시킵니다. 자, 세 명 다 한꺼번에 부화되고요. 보자. 아, 전설 패스는 일단 안 나왔고, 희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팜시베 탈락, 일단 탈락. 개코, 희귀. 희귀 패스 두 마리가 나왔네. 탈락자들은 지금 놀이터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지금 결승전에서 동점자가 나왔어요. 경찰님과 악팽님. 아, 마식이 떴다고. 자, 그러면 경찰님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뭐가 나올지 한번 볼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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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노란 입술 바다뱀. 자, 이번에 악팽님 한번 해보세요. 고급 이상 나오면 되는데, 근데 왠지 일반 나올 것 같아. 타이밍상 볼게요. 오, 희귀 나왔어요. 희귀 안경원숭이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악팽님이 네,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악팽님 미니게임 진짜 많이 승리하네. 자, 이렇게 해서 악팽님한테는 3강을 우승 상품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2등을 한 경찰님한테도 라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일하게 전설을 뽑은 요 망고젤리님, 네, 망고젤님한테도 네, 전설을 뽑은 기념으로 네, 술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네, 에그깡 대결을 굉장히 많은 친구들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 빵고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 빵고들 안녕.